서울대교구가 열악한 아프리카 교회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직접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를 방문해 와가두구 대교구에 자금과 교육, 의료 등 3대 부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아프리카 내륙 지방에 자리 잡은 가난한 나라 부르키나 파소.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2.7배 크지만 모시고온이 국토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식민 지배와 계속된 군사 쿠데타를 겪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670, 세계 173위에 불과합니다. 청렴 결백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하루 $1 미만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대다수인 부르키나 파소에 서울대교구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5일 부르키나 파소의 수도인 와가두구를 관할하는 와가두구 대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두 교구 간 협동 선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교구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본격적인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고 이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천명한 교회 간의 통교입니다. 이러한 지상교회 간의 통교가 천상교회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원 분야는 자금과 교육, 의료 등 3대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낙후된 사제건이나 신자들을 위한 순례 성당 등 열악한 교구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운영 자금을 3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와가두구 대교구가 추천하는 사제를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가톨릭대 신학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와가두구 대교구가 운영하는 바오로 6세 병원을 통해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앰뷸런스 등 각종 의료 장비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오로 6세 병원 의료진을 한국에 초청하거나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이 직접 와가두구를 방문해 의료 기술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교회 돕기에 나선 것은 염추기경과 와가두구 대교구장 필리프 우에드라오고 추기경과의 인연이 계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2월 나란히 추기경에 서임됐고 이후 교황청 행사 때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친형제 같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우에드라오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한국 교회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찾았고 지난해 구요비 주교 서품식에도 참석했습니다. Voilà, merci à notre traducteur. C'est pas facile. Il a pris le cours avec mon texte. Ensemble donc, confions à la protection de la bienheureuse Vierge Marie, étoile de l'évangélisation, notre projet de coopération missionnaire pour la gloire de Dieu, le salut de l'humanité et le bien de notre église particulière. Séoul, Ouagadougou. 협약식에 앞서 염추기경은 지난 4일 순례지 지정 50주년을 맞은 야그마 순례성당에서 순례객 5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미사를 집전하며 부르키나 파소 가톨릭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은 서울대교구와 와가두구 대교구의 형제애를 담은 TV 다큐멘터리를 오는 4월 부활 대축일을 지음해 방영할 계획입니다. CPBC 신익준입니다.